안녕하세요. 닥터 유 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중심정맥관을 포함하여 혈관으로 주사 약물이 들어가는 카테터 감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. 카테터 감염은 국소적인 주사 부위 감염으로부터 전신 폐혈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폐혈증의 경우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 이러한 주사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여러 균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이 면역 기능 저하나 피부에 손상을 입게 될 경우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이러한 카테터 관련 감염은 1000명 중 0.7명 그리 흔하게 발생하진 않지만 일부 환자에서 생명이 위중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카테터를 피부에 삽입하기 전에 피부 소독을 가능하면 클로로헥시딘을 이용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 연구에서 10%의 포비돈 요오드, 70%의 알코올, 그리고 0.5%, 1%, 2%의 클로로헥시딘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.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0.5에서 2% 사이의 클로도헥시딘이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카테터 삽입 전 피부 소독은 가능하면 0.5%에서 2% 사이의 클로로헥시딘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만약 피부 과민 반응 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70% 알코올을 또는 10% 포비돈 요오드를 대체제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. 네, 닥터 유 선생에서는 상처 소독, 흉터 관리, 다치고 흉졌을 때 필요한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 유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